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네. 가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가을이요? 뭐, 예. 가을 하면 단풍이나 뭐 가을 전어죠. 예, 네. 저는요. 여자라서 그런지 바바리 코트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네. 제가 여기서 기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강동석 아나운서는 한 달에 책 몇 권이나 읽으세요? 책이요? 예.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한 권 읽으세요. 네.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요. 네. 직장인 설문조사에서 한 달 평균 독서량을 조사를 해봤더니 1.8권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글쎄요. 한 달에 책을 한 권 정도 읽는 것이 나쁘다 좋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과 같이 좀 날씨가 쌀쌀할 때 네. 내가 좋아하는 책 한 권 들고 따끈한 차 마시면서 책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오늘 집으로 가는 길에 서점으로 가기 전에 집에 있는 책부터 먼저 읽어낼 것 같습니다. 뭐부터 읽어야 될까요? 위인전? 이소부화요? 이소부화요. 예, 여러분들도요. 네. 이 책 읽고 싶었는데 언제 읽어야 되나 망설이셨거나 하는 책이 있다면 오늘 서점 들러서 한번 책 사시고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퀵서비스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시황부터 간단히 봐드릴게요. 간밤 미국 증시가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휴장을 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사흘 만에 1900선 회복을 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19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어제 2%나 급락이 나왔었죠. 오늘 500선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뭐 업종별로도 대부분 오름세인데요. 어제 낙폭이 컸던 자동차주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또 자동차 수가 속한 운송 장비업 종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연일 저점을 깨며 하락했던 환율도 오늘은 좀 오릅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1,096원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종목 퀵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실 수 있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또 저희와 전문가들과 함께 통화하시면서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 또 KT 올레 IP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특히 종목 퀵서비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에는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도 오늘 순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립니다.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나오셨고요. 샘플러스 로지스타클럽의 이상로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도 종목 퀵 서비스에만 적용이 되는 게임의 규칙부터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예,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30초가 남았을 때는 초시계 소리 들리게 되니까요. 전문가님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종목 퀵 서비스에서는 별점제가 시행이 되죠. 이제 10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번 달 별점 왕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이렇게 방송 들으시다가 이 전문가 참 마음에 든다, 고맙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문자 네. 번호로 전문가 이름 남기시고 별표 모양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이 공동 3위셨죠? 지난달에요? 예. 예, 이번 달에는 집계가 어떻게 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별점 뉴스 예.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역시요. 전화 한 통 받으면서 상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연결이 됐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대우조선해양을 네. 25,500원에 20%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주식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예, 마음이 굉장히 좀 불안하고 그런데 네. 대우조선해양이 제일 손실이 좀 적은 편입니다. 다른 거는 손실이 너무 큰 게 많아가지고. 예. 예, 이걸 매수가까지 안 와도 제가 네. 26,000원 오면 하려고 기다렸다가 얼마 전에 네. 25,000원 조금 넘어갔는데 못 팔았거든요. 그런데 네. 예.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이걸 빨리 팔고 싶어가 팔아서 현금을 좀 보유하고 싶어가지고 매수가까지 안 와도 네. 손절하고 싶은데 네.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오면 손절하면 되겠나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아마도 보시겠죠, 어머님? 네? 짧게 보시는 거죠? 네.
네네. 네. 네. 우리 어머님께서 너무나 궁금하신 점을 잘 말씀을 해주셔서 더 이상 질문 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6인의 자문위원단의 의견부터 좀 살펴볼게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집계를 해봤는데요. 5분의 전문가께서는 그냥 들고 가도 되겠다 하셨습니다. 한 분께서는 지금 매도 의견을 주신 거고, 또 보유 5분 중에 한 분께서는 장기 보유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께서는 지금 많이 불안하시거든요. 신기원 대표님, 단기로 목표까지 좀 설정해 주십시오. 일단 얘기를 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조선업종에 대해서 비중 100% 실으셨기 때문에 아마 좀 불안감이 크실 거라고 생각을 들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조선업종, 이 유럽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업종입니다. 유럽의 이슈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뭐 당장의 실적에는 큰 영향은 없겠지만은 이 워낙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수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라든가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주가가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폭이 큰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제 개인적인 의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좀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약간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뭐 오랫동안 그 계속적으로 조선업종을 들고 가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은 뭐 그러한 것은 전제 조건 역시나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좋을 때는 엄청 좋고 나쁠 때는 엄청 안 좋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린다라고 한다면은 경기 사이클상에 호황기가 오기 전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종목군들 큰 폭의 상승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달리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전제 조건이 지금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신 투자 성향과는 약간은 좀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오늘장에서 1.7%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23,600원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거래소와 코스닥 지난주 상당히 좀 부진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최근까지도 좀 급락세 우려감이 더 컸지만은 오늘장 같은 경우는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기수적 반등에 따른 반발 매수세 현재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 조금은 더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그렇다라고 해서 오랫동안 보유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수주 모멘텀이 말씀드렸던 대로 2012년도는 뭐 양호할 수는 있겠지만은 13년도, 14년도 유럽의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큰 폭의 성장성은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조선업종의 턴 어라운드를 지금 시점 무조건적으로 바닥권이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역시 리스크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거 역시 얼마 정도 왔을 때좀 비중을 더욱더 줄이시냐라고 정리해 드리면은 예. 현재 23,650원 나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약간은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반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소 시장이 1900포인트에 대한 지지 라인만 조금 더 확보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은 2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추가 반등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900포인트가 지지가 조금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25,000원대 목표 주가 설정하셔갖고 그때부터 비중 줄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조금 더 불안감이 커지고 그리고 미국 대선이라든가 중국 정권 교체 이후에 시장이 방향성이 약간 하락 쪽으로 전환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가격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비중 줄이시는 전략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 11월 초까지 약간은 기초 반등을 노리시고 그 이후에 만약에 생각만큼 종목의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천천히 주가와 상관없이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으로서 현금화 하시고 그리고 약간 내수주 중심으로 약간은 어느 정도 포트를 다변화시키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요. 심기현 대표께서는 일단은 1900선이 지지가 될것 같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단 25,000원 선에서 팔고 그게 아니라면 정리하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우선은 뭐 전체적으로 예. 지금 분위기만 봤을 때는 뭐 무조건적인 지지 라인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반발 매수세 유입 가능성으로 1900포인트 아래에서는 좀 싸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는 우선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시고 약간은 기다리신 다음에 지금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점차 비중 줄이시는 전략이 최소한의 손실을 줄이시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잘 네. 들으셨어요? 네, 예, 지금 고맙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1900선이 지지가 되면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25,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그래도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계획을 짜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다음 주에 네. 다시 한번 AS 해드리는 시간도 네, 좀 갖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님 짐을 한번 덜어드리면 좋겠는데요. 예. 네.
다음은 문자론 종목입니다. 머닝 IPS인데요. 매수가 6,900원의 비중이 35%. 막막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네, 상당히 막막해 보입니다. 저 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머닝 IPS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비중 축소를 하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일단은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경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은 지금 상태에서는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일단은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한 번에 꼭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꼭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꼭지가 발생을 난 다음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여기서 또다시 헤드앤숄더 패턴이 한번 나오게 되죠.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꺾이고 다시 돌파를 못하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지금은 9,000원대가 상당한 저항선으로 좀 작용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는 빠지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횡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지 다시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 자체가 지금은 거의 모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다 나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을 좀 말려야 된다. 그래서 거래량의 바닥이 확인이 돼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만큼 옆으로 기면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응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비중 축소를 하시고,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시고, 2년 이상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워닝 IPS 비중 축소하시고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네요. 예, 손실폭이 큰데요.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이번에 볼 종목은 시노팩스입니다. 시노팩스는 어제 코스피가 2%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나타내서 눈에 띄었던 종목 네. 중에 하나인데요. 시노팩스를 2,370원에 40%를 들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 이분 목표가는 얼마나 설정해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 약간 테마성 재료로 최근에 좀 강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 뭐 IT 부품 관련된 부분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시노팩스 최근에는 이제 물거 관련된 전반적으로 좀 테마 형성, 뭐 구미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거리가 있지만은 미국 쪽에서의 지금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약간은 환경 관련된 물 관련주들이 좀 강세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노팩스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에 약간은 테마성 재료로 좀 상승 랠리가 이어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약간은 지금 시점은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어떠신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노팩스 최근에 뭐 구미 쪽에서의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갖고 수익 기대감이 높았던 측면을 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의 주가 상승 약간의 좀 재료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 앞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뉴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테마성 재료가 급격히 소멸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약간 코스닥 시장을 비롯한 중소형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것은 좋겠지만은 펀더멘탈이 아닌 약간 테마 성으로 그래 흐름 보였다. 따라서 지금은 수익 신호 하신 다음에 대형주 중심 혹은 코스닥으로 최근에 급락했던 좋은 우량주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좀더 내고 극대화시키자 이 전략보다는 차라리 좋은 종목 다시 한번 갈아타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노팩스는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이라는 의견이 나왔네요. 네. 이번 종목은 KT입니다. 매수가 36,200원의 비중이 30%인데요. 지난주 고점 돌파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상 대표님. 예, 일단 기관의 매수가 네. 지금 KT의 주가를 좀 올리고 있다. 그렇게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우리가 같이 기관의 매수세를 한번 보시면 투신권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경기 방어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KT의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차트적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신다면요. 일단은 거래량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강한 거래량이 한번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확인을 하시더라도, 37,000원을 돌파하는 큰 거래량이 나오고요. 주봉상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더라도, 지금 다시금 120일선에 도전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 이 상황에서는 충분히 120일선은 돌파를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예. 일단은 안에 이유를 보시면 지금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기관의 수급이 좀 많이 잡혀 있죠. 그만큼 여기를 돌파를 하려고 하는 세력 자체가 지금은 기관이라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지금 120일선 기준으로
어느 정도 변곡이 완성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네. 한 번만에 시세 자체가 4만 원까지 안 올라가더라도 다시금 이 가격대 37,000원이 지지가 확인되는 거 보고 재매수의 기회를 삼는 거는 더욱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이드 이렇게 봐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상로 대표님, 네. 오늘 몸이 좀안 좋으세요? 목소리가 많이 쉬셨어요? 예, 지금 제가 주말에 목포를 좀 갔다 왔거든요. 예. 감기가 상당히 심하게 걸렸습니다. 예, 우리 이상로 대표님께 응원의 문자 메시지 별표 좀 많이 보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상담 요청 받고 있고요. 이상로 대표, 또 심기현 대표 이렇게 두 분께 별표 모양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집계를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예, 이번에 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인데요.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주변 분들도 두산중공업 지금 자리는 바닥이다, 사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두산중공업을 사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기현 대표님. 네, 우선 뭐 두산중공업 역시나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적으로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급락세 많이 보였고 가격적인 측면 올해 그 초반에 7만 8천 원대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 많이 떨어졌다라는 인식이 강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 또 워낙 약간 우량주라는 그런 인식이 좀 강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저가 매수로 좀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결론적으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역시나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두산 중공업에 있어서 역시나 수주 모멘텀이 최근에 좀 악화되고 있다는 측면, 물론 뭐 최근에 이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 비성수기 그리고 약간의 실적 우려감이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나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한 모습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증폭된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있어서의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것으로 지금 주가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활용하시는 게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두산중공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역시나 모멘텀, 중동, 뭐 해양 플랜트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야 됩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중동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주 모멘텀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은 매수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좀 바닥 다지는 약간 올라왔다 어느 정도 내려오고 그런 횡보 움직임 보였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두산중공업 주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윌비스가 지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난주에 상담을 받았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신 분이 계신데요. 매수가와 비중을 다시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지난주에 상담을 해드렸지만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가 적어주시면 그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휠라코리아입니다. 매수가 75,200원에 비중이 35%인데요. 왜 하락하는 거죠?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하락하는 거는 당연히 이유가 있죠. 네.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더라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내수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발판이 마련되는데, 탄탄한 실적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힐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월봉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21선이 분포를 하고 있는 75,000원에서 78,000원 부근이죠. 이 부분 자체를 계속적으로 하단에서는 올려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 밑에 이게 충분히 저항선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시청자분이 사셨던 가격 자체가 지금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비중 축소를 좀 하시고, 다음에 실적적인 부분을 3분기에 확인하시고, 그때 실적이 만약 좋게 되면 다시금 75,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 패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실적 자체가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는 필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때를 또 기다려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힐라코리아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지금 문자를 통해서 도배하고 계신 분이 한분 계세요. 도배, 오랜만에 예, 문자 도배를 하고 계신 들어보는데. 네, 분. 안 돼요.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저희가 순서대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 저희가 확인을 했으니까요. 이제 그만 보내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이번에 볼 종목은 DNA 링크라는 종목입니다. 전화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3,000원, 비중이 20%시네요. 심 대표님.
네, 우선 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매출 전망치, 즉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이 기업에 있어서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었다라는 거 무조건적으로 좀 나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결론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했다라는 거 그만큼 기업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대두가 될수 있고 최근에 뭐 전반적으로 코스닥을 비롯한 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래소라든가 금융당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좀 제재 리스크가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으로 약간은 좀 하락 가능성 높다라는 거.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별 이슈와 그리고 약간의 좀 작전 세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모멘텀적인 측면의 재료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좀 비중 줄이시는 전략, 즉 어느 정도는 현금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펀더멘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약간은 수급이나 그리고 약간은 좀 재료 노출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피하시는 전략이 이 종목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DNA 링크까지 받습니다. 네,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JNK 히터를 지금 11,000원에 지금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예. 이상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네. 예, 매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런 걸 차트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해드리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이평선과의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요. 지금 같은 경우에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말랐죠. 거래량 자체가 안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은 60에서 밑에는 과매도권이라고 조금 보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면 급하게 반등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차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5일선이라든지 11선은 크게 저항으로 작용 안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바닥 자체가 원래 12,000원대였는데 지금은 과매도로 인해서 시장의 낙폭 자체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내려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대신 우리가 확실하게 목표가를 정하고 난 다음에 네. 들어가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지만 목표가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틀면 만약에 네.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를 잡고 1차적인 목표가를 정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제가 앞서서 윌비스 네. 매수하신 가격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봐드릴게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 3,277원이시고요. 비중이 50%십니다. 3486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투자 주의 종목이고 지난번에 한번 상담을 받았는데 그때 손절가를 한 2,800원 정도 전문가께서 제시를 하셨었나 봐요. 네, 우선 뭐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뭐 그렇게 큰 폭의 급락세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2.9%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 낙폭 크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미 그 이전에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손절가 2,800원대는 아직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지금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은 좀 형성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투자 주의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 좀 먼저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 4,400원대에서 최근에 좀 급락세 보이면서 3,000원대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거, 물론 최근에 좀 강세의 흐름 보였던 테마가 좀 약간의 차익 매물 나오면서 코스닥에 급락세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우려감이 이미 좀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불안실성 해소에 따른 기대감으로 약간은 좀 반등 강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지금 2,97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횡보 움직임이 조금 길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뭐 고용과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선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될 확률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짧게 목표가 설정해 드리면은 3,200원대까지는 우선은 단기 홀딩 전략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지금 두려움은 있으시겠지만은 약간은 바닥 확인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윌비스를 들고 계신 시청자님 안심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손절가 2,800원을 네. 들으셨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3,200원까지 들고 가도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참고를 하십시오. 네, 조금 마음이 가벼우시겠어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이번엔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인데요. 저희 TV 많이 봐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네패스인데요. 네. 저기 15,300원에 10%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그걸 쭉그 천에서부터 봤는데 16,000원, 17,000원에서 머물다가 네. 15,300원으로 내려오길래 네. 저가인 줄 알고 아, 사봤는데 계속 예. 떨어지네요. 가격대를 보니까 무슨 한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어떻게 종목 전화드립니다. 고르실 때는요, 차트만 보고 고르신 거예요? 아니, 그냥 그, 차트보다 그냥 이렇게 그, 텔레비나 신문 이렇게 보고요. 저가인 것 같은 경우는 잡고 그러거든요. 그러세요? 저희가 먼저 6인의 자문 의견단 의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함께 봐주시죠. 네패스에 대해서 보유 의견 3분, 또10% 추가 매수 의견 1분, 이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 좀 주셨는데요. 이상윤 대표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통화하시면서 상담 이어나가 비중 주시죠. 축소도 있고 추가 매수도 있고 다양하네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혹시나 목소리에 새소리가 나더라도 그게 음향사고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렸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의하신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다음부터 시청자분이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을 섣불리 바닥이라고 좀 저는 생각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지금 혹시 TV를 보고 계십니까? TV에 보시면 요거는 9월 28일이거든요. 28일날 이제 여기 CS 코리아 자산에서 운영을 하는 회사죠. 지금 비중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2.6%로 줄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1% 정도가 물량 자체가 좀 줄어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볼때 대주주라든지 아니면 큰 대형 어느 정도의 주주들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물량을 줄인다는 거는 회사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줄여지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 그 물량 자체가 다시금 유통 물량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비중 축소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반등 시 매도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 반등 시 매도는 힘들 것 같고 우리가 같이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13,500원에 줄을 한개 끄어놨거든요. 거기를 보면 이 줄은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되는 줄입니다. 사실 지금 오늘 요번 주에 갭 상승을 갭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13,500원에 한번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지금은 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는 경우고요.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안 됐죠. 실적 발표를 한번 보고 만약에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그때는 전략 매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때 실적이 그래도 선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차라리 추가 매수를 좀더 하세요. 실적 발표가 언제쯤 됩니까? 곧될 겁니다. 11월 달 안에는 무조건 되거든요. 11월 중순까지는 실적이 무조건 나오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처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일주일 뒤를 본다면 무조건 비중 축소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가 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그때 실적이 좋으면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 실적이 안 좋으면 그때는 전략 매도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불량 매수를 해야 됩니까? 잘못 들었습니다. 전량 불량 매도를 해야 매도를 해야 합니까? 되는지 실적이 안 여쭤보네요. 좋으면 그때는 전략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저기 다시 사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실적을 꼭 확인하시고 사야 됩니다.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상당히 심하죠. 그만큼 지금은 겁내실 필요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대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도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추가 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시청자님, 말씀 들으셨죠? 실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적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텐데요.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았을 경우에 팔게 되더라도 손실이 너무 크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빨리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향후에 또 좋은 자리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감사합니다. 뵐게요.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네페스 전화 연결해 봤고요. 이번에 이제 좀 전에 아까 저희가 문자 이렇게 많이 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셨던 그분의 종목을 봐드릴 텐데요. 네, 가격대를 봤더니 정말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셨던 이유가 아, 그랬네요. 있었더라고요. 예, 가격이 16,259원에 STX 펜오션을 들고 계신데요. STX 펜오션이 지금 3,000원대거든요. 예, 50% 비중이 있으신데요. 신기현 대표님. 네, 우선은 뭐 XS 펜오션 역시나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고, 워낙 지금 고가에 사셨기 때문에 사실 뭐 대응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XS 펜오션 뭐 전체적으로 지금 회사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지금 회사채가 발행되고 있는 종목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XS 펜오션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그만큼 지금 사실 XX 그룹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양호한 재무 구조와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 있어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가능한 것이 바로 엑텍스 펜오션인데, 역시나 그렇다라고 해서 해운 업종에 대한 부담감과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룹 재무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주가에는 악영향으로 현재 미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가격대에서 뭐 사고 팔고에 대해서 사실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지금 남아 있는 자금에 있어서 활용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조금은 손실 줄이시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손실이 나시냐가 결정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시점 뭐 약간 자포자기 하셔가지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 남아 있는 자금 이라도 약간의 현금화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앞서 조선업종 말씀드릴 때처럼 사서 묻어둔다라고 한다면 언젠가 오르겠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언젠가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지금 매도하시고 다른 업종으로 하신 다음에 정말로 턴 어라운드 됐을 때 그때 대세 상승 한번 노리시고 재매수 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바닥 그리고 50일 신저가 우려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 홀딩 전략은 위험하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조언해 주신 내용들이 아마 이제 투자 판단하시는데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워낙에 손실폭이 크셔서요. 그런데 정말 시간적인 가치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금화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십니다. 전문가의 말씀도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네. 어제 LG 그룹주가 3분기 실적의 호재로 인해서 모두 상승했는데요. 오늘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매수가 97,000원에 비중이 40%세요. 오늘도 어제 오늘 올라와서 이쯤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손실을 좀 그나마 줄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들어오 계십시오. 들어오 계시고요. 지금 같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같이 보시면, 상당히 LG전자만큼 코스피에서 불쌍한 주식도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LG전자 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 발행되고 난 다음 아직까지 7만 원대거든요. 그만큼 계속적으로 똑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고, LG전자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역사를 같이 해오면서 지금 LG전자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지금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2인자, 3인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4위를 기록을 했죠. 그만큼 옵티머스 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거는 PCB 제품들이죠. 그래서 가전제품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LG 디스플레이 터치패널을 필두로 해서 지금 LG전자의 가전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업이익을 같이 보시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죠. 우리가 턴어라운드를 했는 기업을 파시는 거는 잘못됐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제가 보고 있는 화면 자체가 월봉인데요, 두 번의 쌍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LG전자만한 종목군도 없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기관의 저점 매수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잡히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더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9만 원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이상우 대표님, 지금 LG전자 사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LG전자를 차라리 지금 일봉상으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면요, 지금 갭이 살짝 발생을 했거든요. 이 갭을 쫓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평선과의 지금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평선 자체가 어느 정도 좁혀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매수권으로 좀 가담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겠나. 그래서 7만 5천 원 정도를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은 지났지만 이분께 짧게 질문을 해드리면, 이분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매수 단계를 낮추는 거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 괜찮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7만 5천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네. 지금 자리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아직까지 들고 계시지 않은 분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고를 네. 해보세요. 네. LG전자는 워낙에 개인 투자자가 많이 좋아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번에 볼 종목 호남석유인데요. 오늘 종목 참 많이 봐드리고 있습니다. 네. 호남석유 매수하신 분 28만 3,500원에 20%를 들고 계시다고 하고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를 여쭤보셨어요? 네, 우선 뭐 호남석유 실적 3분기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어닝 쇼크와 가까운 그런 실적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약간 부담감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만큼 4분기 실적 우려감도 있겠지만은 약간 주가는 좀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확보하지 않았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전체적으로 가격적인 측면 약간은 지금 22만 원대에 대한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코스피 1,900포인트 아래로 약간은 깨지면서 추세가 하락 쪽으로 전환된다라고 한다면은 호남석유 마찬가지로 추세가 깨질 수는 있겠지. 지만은 앞서 기술적 반등이 현재 좀 약간은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호남석유도 좀 박스권 하단에서 위쪽으로 최소한 중간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단기 반등 노리신다라고 한다면은 24만원대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화학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은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은 단기적인 바닥을 가질 가능성 높다라는 측면 그리고 역시나 약간은 코스피의 1900포인트 지지라인 형성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인 호남석유 전체적으로 직접 반등을 노리시고 한 24만원대까지만 목표가 설정하시는 거 우선은 단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매수가 18,500원에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장기 보유해도 될까요? 아니면 매수가 회복은 언제쯤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예.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익을 내시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비금속이라든지 아니면 금속업종을 한번 보시면요. 철강금속업종은 환율의 수혜를 조금 받을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재료 자체를 수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싼 가격에 좀 수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 자체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제한적인 상승 흐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증시를 보셔야 되는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바닥을 제대로 못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을 수 없는 게 중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집중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유니슨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월봉인데 지금 흐름을 보신다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안 일어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3,000원대, 4,000원대 가서야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한번 보시면 네. 거래량이 여기에 지금 6,000원대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거래량 자체가 아직 이만큼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단 자체를 실적이 안 좋을 때는 하단까지 7,000원대까지도 분명히 내려가고 이만큼의 거래량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 자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금 매도를 좀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방법이 현명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동국제강 종목교체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고요. 네, 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36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실시간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번 시간은 지난주에 상담해 드렸던 종목 AS 하는 시간인 1주 후회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심기현 대표께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상담해 주셨던 종목부터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종목 이름은 삼성정밀화학이었습니다. 매수가가 57,230원 15%셨는데요. 심기현 대표께서는 계속해서 보유해도 되겠다 의견을 주셨었는데 아마도 계속 들고 계실 것 같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시거든요. 전화를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승자님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예, 예. 예, 삼성정밀화학 그대로 들고 계시죠? 예, 예. 예, 지난주에 비해서는 주가가 다소 떨어지긴 했는데 워낙에 네. 잘 잡으셔서 아직 수익권 내 계십니다. 혹시 예. 지난주에 그 신기현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목표가 기억하세요? 예, 7만 5천 원대. 예, 7만 네. 5천 원 선을 이야기하셨었는데 예. 그 의견에 변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물어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네. 삼성정밀화 사실 일주일 동안에 그 주가 흐름은 한 2% 정도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먼저 좀 죄송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은 네. 이제 그 삼성정밀화학과 그리고 코스피의 그러한 차트 흐름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삼성정밀화학 코스피 흐름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위안 삼으시는 것이 어떠신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피 최근에 좀 급락세 보였지만 삼성정밀화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약간 아직까지는 신고가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합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가 나왔지만은 크게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감이 뭐 나오지는 않았고, 실적도 3분기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좀 감소세 보였지만은 그때 설명해 드렸던 대로 삼성정밀화학은 앞으로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좀 더 눈에 띄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석유화학 업종에 있어서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뭐 삼성정밀화학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시장의 기술적 반응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정밀화학이 가장 먼저 오르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설정해 드렸던 뭐 7만 원대 이상에서 파시는 전략은 아직까지는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추세적인 측면 아직까지는 지금 21선 타고 계속적으로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삼성정밀화학 7만 원대 이상에서 팔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시청자님. 예, 예. 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예,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시간 온다 제가 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이번에 이상로 전문가의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문자로 상담을 했던 종목이지요. 네, 기아차입니다. 매수가 32,700원에 비중 20%. 이제 이상로 대표님 의견은 일단 보유해보자. 거래량이 느는 것은 긍정적이다. 제닉보다는 기아차가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예.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네, 시청자님. 네. 최근에 네. 자동차주가 너무 많이 빠져서 속상하시죠? 눈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네, 어제 또 기아차가 오랜만에 5만 원대 흐름도 보여줬는데요. 네. 네, 네. 네, 시청자님 어떻게 이 종목은 그냥 그대로 들고 계신가요? 네, 네, 아니요. 저는 네. 이상로 전문가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아, 그리고 열렬한 팬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믿고요. 네. 그냥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워낙에 대표님, 두 배 수익이니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 종목 어떻게 한번 더 대응해볼까요? 기아차요. 32,000 원대면 굉장히 낮은 가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산호 대표님 약간 멘붕 상태신 것 같아요. 많이 네. 아프신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네, 일단은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네. 시청자분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네. 지금 한번 같이 차트를 좀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게 환율이에요. 환율이 지금 자동차 업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환율이 지금 100원이 떨어졌다는 거는 상당히 큰 낙폭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에 거래량으로 한번 우리가 주봉상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두 번의 큰 거래량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금 21선을 회복할 때까지 네. 거의 두 달이 걸렸습니다. 두 달이 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번에 121선을 다시금 밑에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이 고 난 다음에 거래량 한번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상당히 조금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없는 모습인데 분명히 다시 6만 5천원에서 7만 원 사이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추가적인 상승이 121선 자체가 상당히 큰 저항선으로 여겨진다면 그때는 정말로 기아차와 이제 인연을 좀 끊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환율이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분명히 4분기 실적에 잡힐 수밖에 없죠. 그 아직까지는 3분기 실적이 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4분기 실적이 반영되는 그때 그 시간이 온다면 그때는 분명히 주봉상의 121선이 큰 저항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매도가는 6만 5천 원 부근을 다시 터치를 했을 때는 조금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네. 사항을 좀 지켜보시자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예. 어머님 모시고 감사합니다. 네, 워낙 수익률 좋아져서요. 더 많은 수익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기아차까지 AS 예. 받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요.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 샘플러스 로지스타 클럽의 이상로 대표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은행들의 선물한 포지션을 점검하기 위한 외환 공동 검사에 나섭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주요 외국환 은행에 대한 특별 외환 공동 검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최근 은행들의 선물한 포지션 규모가 상당히 늘어 거래 명세와 거래 형태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선물한 포지션은 은행의 자기 자본 대비 선물한 보유액의 비율입니다. 금융당국은 선물한 포지션 규모가 확대되면 은행 부문의 외채 증가 등 거시건전성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의 외화 구조화 예금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함께합니다. 은행들이 구조화 예금을 통해 단기 차입을 확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독당국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국제수지 자료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60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전달보다 35억 7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이로써 경상수지는 8개월째 흑자 액진을 이어가면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28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한국은행의 연간 전망치인 340억 달러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한 것은 수출의 힘이 컸습니다. 수출은 석유 제품이 증가세로 전환하고 승용차의 감소세가 약화하며 지난 8월 429억 달러에서 9월에는 477억 2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해 1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8월 403억 8천만 달러에서 9월 420억 7천만 달러로 늘어나는 데 그쳐 수입이 줄어 흑자가 나는 불황형 흑자인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코스가 다음 달부터 2개에서 4개로 늘어납니다. 도로주행 코스 안내는 함께 탑승한 채점관 대신 내비게이션이 맡게 됩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운전면허시험 도로주행시험에 태블릿 PC가 도입돼 응시자들이 이같이 변경된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존에 2개이던 도로주행 코스 선택의 범위가 4개로 늘어나 응시자들은 4개 코스 중 시험날 무작위로 선택되는 1개 코스로 도로주행시험을 보게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은 예비 노선을 포함한 10개 이상의 시험장 인근 주행 노선을 확보해 이 중 4개를 태블릿 PC에 입력한 후 시험 시행 20일 전에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됩니다. 또 채점도 태블릿 PC를 통해 채점관이 현장에서 바로 점수를 입력하게 돼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채점 결과가 합산 출력돼 합격 여부를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뉴욕 월가는 사실상 올스톱 됐습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은 현지 시간 29일에 이어 30일에도 모든 거래를 중단키로 결정했습니다. 증권거래소가 자연재해로 거래를 중단한 것은 지난 1985년 허리케인 글로리아 이후 처음이고 연 이틀간 거래가 중단된 것은 1888년 이후 처음입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뉴욕 영업장도 29일 폐쇄됐습니다. 그러나 전자거래는 계속됐으며 30일에도 이어진다고 시카고 상업거래소 측이 밝혔습니다. 채권시장은 30일에도 계속 휴장합니다. 또 일부 기업은 샌디의 영향으로 분기 실적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한편 미국 노동부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됐던 10월 고용수치를 예정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창구인 뉴욕 연방준비은행도 29일 공개시장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10월도 오늘 포함해서 화, 수, 목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10월에 세우신 계획들 잘 이루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종목 퀵 서비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30일이죠? 네. 30일 이틀 남은 거 아닌가요? 예. 10월이 이틀 남았는데 끝까지 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절반 정도가 어닝 쇼크를 내놨다고 하죠. 예상치를 한해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네. 건데요. 예상을 한 거긴 하지만 문제는 4분기 실적 역시 기대할 게 없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기업들도 있고요. 또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기업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선별하시는 눈 기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그것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종목 퀵서비스. 퀵서비스.